보호망. 안녕하세요. 보호망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제가 지금 위치한 곳은 저번 주에 제가 사무실을 따로 임차를 했습니다. 보호망 사무실이요.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입사를 하시고 지금 지점을 내가지고 지금 지점 내가 어수선한데요. 저희가 이사한 지점을 한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전에는 저희 프라임에스의 강동사업단에서 4, 5층에 임차를 해가지고 같이 저희 팀원들이랑 일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저희 프라임에스의 4층이 폐쇄가 됐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제가 따로 그 맞은편, 강동사업단 맞은편으로 152번부 단독 사무실을 따로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한번 공개해둘 테니까 보시고, 아, 보호망, 안태도 본부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사무실을 한번 내부 공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따라오실까요? 저희가 임차한 곳은 여기 2층입니다. 딱 보시면은 주변에 뭐 식당도 있고, 또 뒷골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로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예전에 저희 한강 나이트클럽도 있었는데 여기가 없어졌죠. 그 맞은편에 뭐 식당도 있고 일로 쭉 가면 한강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강동사업단에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4층이 없어지는 바람에 5층에 지금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각 본부장들이 많은 본부장들이 같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불편도 있고 자리도 없고 여기서 따로 제가 사무실을 156번부 단독 지점을 냈는데 매우 좋아요. 물론 초기 사업비가 좀 많이 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유튜브 하는 조율도 생길 거고 또 법인 하시는 분도 생길 거고 그래서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저희 2층인데요. 딱 보시면 좀 썰렁해 보이죠? 저번 주에 임차해가지고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인터넷 랭 공사하고 이래가지고 좀 어수선하긴 해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딴따단따. 여기 혹시 앞에 원래 프라임에스의 마크가 있었는데 이게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공사가 들어갔는데 네, 저희 내부를 공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입구고요. 이제 원투사 교보생명이나 뭐 KB손해보험에서 저희 환원도 보내드렸네요. 축하한다고. 그 여기는 작은 사무실이에요. 회의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저희 총무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큰 회의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10명 이상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아침마다 10시 반에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죠? 이렇게 보면 좀 작아 보이는데 매우 크게 6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차해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책상이 있죠?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지금 아직 9시라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출근 전이라 그래도 좀 썰렁하긴 합니다. 여기 팀장님 한 분 더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 본부장 방인데 여기 보면은 제 크로마키 뒷 배경도 있고 여기 보면은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녹화 방송만 하는데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화 좀 하려고 소통 좀 하려고 그래서 세트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은 분들이 축하해서 이제 화환도 보내주셨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울인데 예, 제 방이 어떻게 보면 좀 뭐 클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좀 유튜브를 찍고 신입분들 많이 양성하려고 좀 이걸 크게 잡았습니다. 네. 보이시면, 안녕하세요, 점장님. 네. 점장님 빨리 오셨네요. 항상 부지런하신 저희 유희강 점장님이라고 법인 쪽 하시는데 나중에 저희 본부에 법인 쪽 이제 궁금하시거나 교육을 배우러 오시면은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잘하시고요. 예전에 연도 대상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점장님 방인데 여기는 개인 사생활이 있어서 예, 패스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쪽 방은 저 아직 출근 안 하셨는데 예진 아빠라고 유튜브에 좀 유명하시죠? 구독자도 많으시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있으신데 아직 출근 안 하셨네요. 지금 9시 약간 넘었는데 지금 출근을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호망 저희가 어떻게 영업을 하고 또 사무실이 어딘지 궁금해 하실까봐 물론 궁금해 안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사로 와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셀카를 찍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뭐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 문의 주셨는데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또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겨서 보험금 받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제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 책상인데요. 좀 지저분해요. 제가 원래 청소는 잘하는데 요즘에 하도 귀찮아가지고 좀 대충 청소하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무선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최대한 잘 들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여기는 뭐 제 영양제죠. 네.
그리고 여기는 크로마키에서 제가 항상 영상을 찍으면 뒷 배경 있잖아요. 크로마키.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크로마키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상으로 제 사무실 여기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호망 안티스가 어떻게 일하는지 공개해드렸고요. 앞으로 많은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